네, 평화통일시민행동에서 진행하는 수요평화촛불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 나눠드리는 전단지도 읽어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 교황국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마친 뒤에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 136개로 한반도 지도를 만들고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행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남북한 하나로 걸러놓는 250km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는 수없이 많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조망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촘촘하게 달려 있습니다. 오고 갈 수 없다는 금지의 선이면서 적대와 대립의 상징이 철조망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그만큼 평화가 증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철조망의 일부를 철거하는데 그 녹슨 철조망이 이렇게 평화의 십자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그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슴을 만든다는 그런 구절이 있다며 오늘의 이 십자가 그 의미에 더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과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기만적이었을까요? 국민들 앞에서도 세계 무대에서도 마치 평화의 전도사가 된 듯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인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이 감춰져 있습니다. 2022년 국방 예산도 또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국방비 증액 3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북을 대상으로 한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북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적대 행위를 이어가고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고 스스로 안 지켜서 깨진 약속을 계속 언급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일관된 대북 적대 정책과 같이 일관되게 국민들을 속이려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시 당사국 총회에서는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언급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남북 간 자연생태계 보호 및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산림협력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약속하고 이후 각 분야별 회담이 있었습니다. 산림협력 관련 회담도 진행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회담 도중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한다면서 대북제재를 핑계대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남북교류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걸 기억 못하는 건지 이제 와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도 진행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생긴 걸까요? 그렇다면 대북 적대 정책부터 전환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남북 합의를 이야기하고 남북 교류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북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야외 기동훈련, 호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연례적 훈련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한반도는 연례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일부터는 한미연합공중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F-35A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한 훈련입니다.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합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각종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또다시 교류협력입니까?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평화, 교류협력, 이제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기만적인 거짓 평화쇼,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말로만 평화 얘기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로 쏟아붓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문재인 정부 이제 모두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북 적대, 과도한 군비 확장, 필요없는 무기 도입, 대북 군사 훈련 모두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지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평화촛불 참가자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 이승원입니다. 11월부터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조금씩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더 많은 시민분들께 저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선 시즌이라 뉴스는 온통 대선에 관련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를 살펴봤을 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를 한미동맹 강화의 시간으로 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한미동맹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상정해왔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매우 열성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에도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대할 때에도 미국에게 의견을 물으며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등 스스로도 합의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입장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지속적으로 연동시켜왔고 이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한미동맹 강화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열린 한미 국방협의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연계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하기 위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인 SCM에서 한미 국방 워킹그룹 결성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 함은 한마디로 대중국 봉쇄 전략입니다. 중국 봉쇄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군사 경제적 패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중국 해역에서 호주, 영국, 대만 등 동맹국가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최근 열린 G20 회의에서 EU와 중국이 산업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며 경제 분야에서의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전략의 연계는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가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많은 인사들이 언급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경제적, 지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갈등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중국해 해역에서 만약 미중 간의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에게도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서 실익을 위해 신중하고 구체적인 대외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한미동맹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또 한미 간 연합 공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 5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한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투입되며 한미 각각 100여 대씩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내내 수차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며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상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멈춰야만 합니다.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국익을 선택할지 미국을 추종하며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호랑이 신세가 될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길에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승원 정책국장님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이어 있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는 한미 군사 분야 워킹그룹이 신설될 것이다, 부채화될 것이다 라고 예견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진행해왔던 한미동맹의 끈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속적인 한미동맹이죠. 네, 계속해서 발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 발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태준 시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아, 네.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시민 이태준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요, 조금 차분한 제 마음을 좀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유 발언을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좀 통일 관련된 집회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통일 집회를 가면 꼭 뵙게 되는 원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요. 나이가 80, 90을 훨씬 넘으셔도 언제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 집회에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중 박정숙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녀 같은 모습에 인상 깊었던 선생님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체구에 이렇게 모진 분단의 시절들과 그리고 역경들을 이겨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이곳 이 평화촛불 오게 되면서 지하철에서 우연찮게 선생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여전히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작년 이맘때쯤 10월에 세상과 작별을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하철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핑계로 너무 내가 떨어져만 살았던 건 아니었나 하는 속이 많이 상해서 오늘 자유발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치매를 앓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선생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분단으로 짓눌린 삶에서도 끝까지 목적과 외쳤던 통일이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쓰라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서 머리가 커서서인지 우리 통일의 길이 그저 당위론적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통일 운동의 부족함이
더 많은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태워졌다라고 하는 애정어린 비판들을 많이 했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통일, 그냥 통일해야 돼 이 말이 많이 꺼려지기도 했던 순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적어도, 그리고 우리 박정수 선생님에게는 적어도 통일이라는 그 단어가 삶의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반성됐던 평화촛불로 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문재인 대통령 방북 요청을 재차했다라고 하는 뉴스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정수 선생님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북녘땅을 한번 밟는 게 소원이셨을 텐데 도대체 교황의 방북이 뭐가 중요한지, 실제 자기의 국민의 방북과 자기의 국민의 남북교류에는 대통령이 왜 여태 이런 방구도 없는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스스로가 한 평화의 약속, 통일의 약속을 저버려 놓고, 아니 오늘도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계속하며 역대급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도 군비 증강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믿고 너무나도 비판하고 싶어 발언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교황이 마법사도 아니고 교황 방북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열어집니까? 남북관계 약속 잘 지키고 남과 북에 우리 민족이 한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평화의 자리, 통일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지만이 평화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입만 열면 떠들던 평화와 통일이 우리 박정숙 선생님에게는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를 대체했던 단어라는 것을, 그 소망이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을까 싶습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냉전의 천혜함이 분단과 착종돼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감과 적대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그리고 우리 삶의 평화에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우리 선생님이 다 가지 못했던 자리, 그 시간들, 자리들을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고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있는 지금의 이 한미동맹 체제를 반대하고 남북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통일 원로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말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시 나서서 그 길 다시 돌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탄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종전선언 하자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웬 말인가, 끝까지 대북적대 정책을 놓지 않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로마까지 가서 DMZ 철조망을 십자가로 만들어 한반도 모형을 만들어 놓고 평화를 이야기했다. 철조망이 평화가 되고 전쟁을 영원히 끝내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한반도 상공에는 한미 전투기 200대가 동원되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던 가운데
매년 12월에 실시되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올해는 한 달이나 앞당겨 실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이 기만이었음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임기 내내 기만과 정치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자신들의 덕으로 차려진 것이라 착각하며 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말뿐인 종전선언이 의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좌시하지 않으며 오늘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분노의 촛불을 들었다.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동원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을 은밀하게 침투하여 지도부를 기습 공격하는 대북선제 공격의 핵심 무기다. 언제든지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으로 날아가 전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11월 5일까지 실시되는 육해공 해병대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은 포항에서의 상륙훈련을 공개하고 북한을 압도하는 공격력이라며 자랑하듯 언론 플레이를 했다. 해변으로 돌진하는 수많은 장갑차들과 검은 연막탄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떠올렸고 공포로 몸을 떨었다. 상대에게는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남한에서는 1년에 200회 가까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남한 정부의 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적대 행위부터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대북공격무기 도입에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배치하면서 남한의 남북의 신뢰는 깨지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천문학적 국방비 증액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이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SLBM, 핵잠수함은 한반도 작전 범위를 넘어서는 무기들이다. 이것들은 미국의 전 지구적 작전에나 필요한 것들로 이러한 무기들의 도입은 미국과의 공동 작전을 위한 전력 증강일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원하는 무기 체계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만 높일 무기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DMZ의 철조망들이 다시 평화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하고 싶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하고 대북공격무기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말로만 평화를 말하고 실제로는 친미사대 대북 적대를 일삼았던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1년 11월 3일 520차 수요평화 촛불.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행동하는 직장인 모임 평화통일 시민행동에서 진행하는 수요평화 촛불.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 도입에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 계속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만적인 모습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평화촛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 이곳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